안녕하세요. 낭낭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4년간의 길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았을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학위수여식 날이었는데요. 그동안의 기억이 새록새록 지나가니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기도 했습니다. 본식에 앞서서 함께 졸업하는 동기들과 사진을 찍기로 약속했는데 짐이 많아서 택시를 이용해서 학교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1학년 때 함께 입학한 친구들이랑 몇 번 왔었던 술집인데 아직도 그때 만난 친구들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 처음 입어보는 학위복이라서 그런지 뭔가 어색하기도 했답니다. 동기들과 사진을 정말 몇백 장은 찍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위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50명만 참석하는 소규모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졸업하는 동기들도 많은데 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답니다. 학장님의 졸업 축사, 학과장님의 학사 보고, 대학 수석, 전공 수석, 우등 졸업생 시상 및 교과제 창으로 이어진 간단한 행사였습니다. 저희 과의 동기와 식품공학, 시스템생명공학과 동기도 상을 받았는데요. 같이 놀면서도 학점관리를 잘한 친구들이 참 멋져 보이네요.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총장님과 이사장님의 말씀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평소랑은 달랐어요. 졸업식에 함께한 동기들과 졸업생들과 사진을 찍고 함께 1년 고생한 회장단들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4년간 좋은 사람들과의 중앙대학교에서의 좋은 기억,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인재, 100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대학교, 사랑합니다.